일정한 어프로치 임팩트 알려드리겠습니다. 1분 레슨 신현태 프로입니다. 필드에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미스샷을 보게 되면 손으로 너무 맞춘 나머지 어프로치 샷이 뒷땅이 나고 혹은 너무 찍혀맞아 탑볼이 나고 조금 긴 거리는 당겨지는 샷 등이 나옵니다. 이런 문제들은 공통점으로 스윙이 잘 되지 않고 팔로만 공을 맞추는 문제들입니다. 우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어프로치도 스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먼저 빈스윙을 해보시는 겁니다. 들어서 몸통으로 백스윙을 들어서 손이 아닌 내 가슴이 먼저 열리면서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겁니다. 이렇게 백스윙을 들어서 내 가슴이 먼저 열리게 어프로치가 들어가야지 임팩트 시 잔동작이 들어가지 않고 방향성 그리고 스핀량 또한 일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긴 거리에 어프로치를 하시더라도 많이 들어서 앞쪽이 짧아지는 게 아닌 백스윙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앞쪽 팔로우스루가 길어지게 가속을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어프로치는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공통점으로 팔로만 치는 게 아닌 스윙으로 회전이 들어가서 백스윙을 들어서 내 가슴이 먼저 열리게 어프로치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동작입니다. 백스윙을 들어서 내 몸이 먼저 열리게 이렇게 몸이 먼저 열리는 어프로치 샷이 가장 좋은 어프로치입니다.